반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야투 적중률에서 KT를 압도했던 이 창원 LG 세이커스가 되겠는데 득점이 80점이 넘었더라고요. 과연 오늘 경기에서도 이런 다득점 경기로 이 부산 KT를 압도할 수 있을지 창원 LG가 홈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승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이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꼴찌는 거부한다. 이제 창원 LG가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제는 쉽게 지지 않는 팀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네. 김신태 선수, 라인 선수 호흡이 맞아가면서 나머지 네. 국내 선수도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부산 KT는 현재 3위 자리, 파죽의 6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선두와는 3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김영환 선수와 양호 선수가 득점에 가세해주면서 KT가 상당히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현재 KT가 평균 득점 1위 팀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창원 LG가 KT 상대로 할 때는 항상 득점 우위를 보여왔다는 점이에요. 네, KT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득점이 83점으로 굉장히 1위 팀이긴 한데 네. LG만 만나면 그 기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비가 좋지 못했던 점 어떤 단점들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서로 상대성이 있긴 하지만 네. 특히 LG만 만나면 득점력이 살아나지 않는 게 서동철 감독의 고민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실애 선수와 허훈 선수의 현재 기록을 비교해보고 있는데요. 11.1득점 점에 김실애 그리고 허훈 선수는 16.4득점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트도 많이 올리고 있고 이 두 선수가 각자 팀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죠. 네, 경기에 두 선수가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고 네. 허훈 선수가 리그에서 어시스트 1위고 김실애 선수가 리그 2위입니다. 네네. 그만큼 리그가 다 끝날 때까지도 항상 경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주전 포인트 가드들의 맞대결에서 오늘 승패가 결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개인 기록 자체는 허훈 선수가 더 높습니다만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김신혜가 이끄는 창원 LG가 두 차례 모두 이 허훈이 이끌고 있는 부산 KT를 잡았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에 가드 지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예. 그 허훈 선수를 막기 위한 여러 명의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창원 LG 세이커스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올스타 팬투표 6위 김신혜 선수가 이끕니다. 정성우, 강병현, 캐드라렌, 김동련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정성우 선수 같은 경우에 김신혜 선수의 그 부담을 줄여서 나온 것 같고 예. 김신혜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만 LG가 항상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즌 개막 전에 현주혁 감독이 신혜만 잘하면 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올 시즌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김신혜입니다. 자, 이어서 부산 KT 소닉붐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죠. 올스타 팬투표 전체 1위 허훈 선수가 이끕니다. 김윤태, 김영환, 바이런 멀린스, 양홍섭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요즘 컨디션이 좋은 김영환 선수와 양홍섭 선수가 같이 나왔고 네. 허훈 선수 역시 팀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고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기대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최근 팀이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자신감들이 많이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경기를 결정짓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런 자신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두 팀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시작되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두 팀, 티보 프로 1쿼터 경기 출발합니다. 먼저 부산 KT가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일단 허훈의 마크를 정성우 선수에게 맡깁니다.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을 쳐냈고 캐디라렌 쪽으로. 네, 양 팀 다 KT 같은 경우에는 김신혜 선수를 김태 선수가 막을 것 같고 예. LG에서는 정성우 선수가 허훈 선수를 막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캐디라렌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김영환. 그리고 허훈이 달립니다. 오른쪽 김윤태에게. 김윤태 라인 바깥쪽 석점. 오늘 경기 석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김윤태입니다. 네, KT의 상승세가 시작된 기점도 김태 선수가 합류 이후에 상당히 상승선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점수는 3-0. 창원 LG 공격. 캐디라렌 건네주고 김신혜 스크린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바이런 멀린스. 허훈 빠르게 반대편 선택. 그리고 김영환 들어갔습니다. 아, 네. 최근 경기에서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주고 있네요. 김윤태와 김영원의 연속 석점. 점수는 6-0. 외곽 공격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네, KT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근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89점 정도 됩니다. 예. 상당히 공격을 빨리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돌파를 시도할 때 반칙이 선언됐고요. 양홍석 선수의 반칙입니다. 김동량 선수가 자신 있게 들어가 봤었는데 슈팅 동작으로는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 전에 반칙이었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에도 김동량 선수가 득점 외의 역할을 많이 해주면서 최근에 두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라렌 베이스라인 쪽 돌았습니다. 골 밑 피스를 올립니다. 자, 바이런 멀린스를 완벽하게 벗겨냈는데요. 네,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라인에서 더블팀을 가려는 작전이었는데 멀린 선수가 베이스라인을 주면서 저런 수비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캐디 라렌 선수는 지금 슈팅 동작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연결 동작이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은 그전 동작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슈팅 파울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주혁 감독도 좀 아쉬워하고 있죠. 네, 동작 자체가 약간 연결 동작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김실의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윤태 공격 코트로 올라왔습니다. 좌중간에 김영환 바이런 멀린스를 불렀어요. 스크린 제대로 걸리진 않았습니다. 김영환 안쪽으로 띄웁니다. 멀린스 오른손으로 슛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다툼 캐디 라렌이 공을 차지합니다. 네, 높이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예. 자, 김시래가 손가락 하나를 폈습니다. 스크린 이후에 왼쪽 빠져나왔습니다. 캐디 라렌 쪽으로 라렌 석점 정확합니다. 네, 캐디 라렌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3점슛 위치입니다. 예. 상당히 높은 확률의 3점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죠. 우중간에서 석점을 꽂아 넣었던 캐디 라렌. 스코어는 6-3. 현재까지 두 팀 모두 득점이 석점으로만 만들어지고 있어요.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양 팀 다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정성우, 캐디 라렌 스크린 오른쪽으로 장병현, 벤조 오프 이후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띄웁니다. 골 밑에 캐디 라렌 득점 앤드원.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네, 모든 선수가 지금 다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상당히 평소에 팀이 질 때랑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강병현이 안쪽으로 살짝 띄워줬고 캐디 라렌 쪽으로 완벽한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네, 경기가 안 될 때는 김실 선수, 라렌 선수가 2대2 플레이가 굉장히 단조롭게 이루어졌었는데 네. 저렇게 강병현 선수의 어시스트가 나온다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게 되는 캐디 라렌 선수입니다. 추가 자유투 오늘 현재까지 5득점 팀 득점을 모두 캐디 라렌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6득점째가 만들어집니다. 점수는 6-6 동점. 김윤태 왼쪽으로 허훈 다시 바깥쪽으로 김윤태 양홍석 볼을 흘렸는데요. 라인 닿았습니다. 터치아웃. 네, 지금은 어라운드 플레이를 하면서 양홍 선수와 허훈 선수가 좀 맞지 않았습니다. 예. 네. 턴오버로 공격권을 빼앗기게 되는 부산 KT입니다. 바운드가 사이드라인 바깥쪽에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서로 받으려는 지점이 달랐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김실의 라인 확인했습니다. 석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김동량. 포스트업 시도 외곽으로 캐디 라렌 석점. 아, 네. 경기 초반 폭주하고 있는 캐디 라렌. 네, LG 초반 경기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예. 허훈 크로스오버 바이런 멀린스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터치아웃.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멀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렌 선수를 수비를 단 상태 달고 있는 상태에서 던졌기 때문에 확률이 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바이런 멀린스와 캐디 라렌 선수의 매치업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네. 캐디 라렌 다시 던집니다. 이번엔 짧았어요. 그리고 리바운드 바이런 멀린스. 빠르게 올라갑니다. 허훈. 멈춰놓고 뒤로. 탑에서 멀린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바이런 멀린스의 슈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양 팀 다 오늘 공격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캐디 라렌. 가까스로 살려냅니다. 돌파 시도, 골밑 연결, 그리고 올라갑니다. 득점 앤드원! 아, 김동량! 네, 지금 그 전에 라렌 선수의 어시스트가 상당히 좋았죠. 예. 네, KT의 모든 선수가 라렌 선수가 공격을 직접 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네. 그걸 뛰어들어오는 김동량 선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에 창원 LG의 팀플레이가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네요. 네, 지금 공격이 어느 선수에게 판정된 게 아니라 여러 선수에게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좋다고 봅니다. 전개 작업 자체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라렌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예. 그 전에 패스가 나가는 선수들이 여러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추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김동량. 추가 자유투 들어갑니다. 점수는 12대 6. 6대 0에서 12대 6까지 12점을 연속해서 집어넣고 있는 창원 LG. 허훈. 수비를 달고 움직입니다. 뱅샷 득점. 오랜만에 네. 득점을 추가하는 부산 KT. 네, KT 같은 경우에는 허훈 선수가 경기를 풀어줘야만 오늘 경기를 잘 가져갈 수 있죠. 예. 12대 8. 넉점 차. 강병현 외곽으로 캐드라렌. 정성우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먼 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멀린스. 허훈 앞쪽으로 빠르게 양홍석. 펜촌까지 들어왔어요. 블락이 막힙니다. 블락샷 김동량. 네, 김동량 선수 공을 끝까지 보다 보니 저런 멋진 블락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유독 양홍석 선수가 김동량 선수를 공략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김동량 선수 역시 양홍석 선수를 상대로 상당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페인트존 안에서 김동량의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바이런 멀린스 뒤로 줍니다. 김윤태 바운 패스. 멀린스 원앤덩. 아, 네, 지금 상당히 먼 위치에서 점프를 뛰었는데 예. 높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력적인 덩크슛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여자친구도 좋아하네요. 바이런 멀린스는 오늘 첫 득점을 멋진 덩크로 만들었습니다. 빠져나왔어요. 올려놓습니다. 이만 쪽 떨어집니다. 김시라의 두 점. 네, 양 팀이 오늘 공수전환이 상당히 빠른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14대 10, 넉점 차. 김영환, 포스트업. 밀어놓고 볼을 뺏겼어요. 그리고 김시래가 달립니다. 정성우에게. 정성우, 외곽으로 캐드라렌. 펜존 안까지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올려놓습니다. 아, 라렌 선수 폭주하네요. 네. 1쿼터 캐디라렌의 원맨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네,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 벌써 캐디라렌 선수는 두 자릿수 득점을 넘었어요. 네, 멀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파울이 두 개를 범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김시래 선수가 빠른 돌파를 이용해서 득점을 올려놓는 모습이었고 경기 초반에 두 팀 모두 매끄러운 공격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멀린 선수가 라렌 선수에게 속아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골밑이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현주호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에는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곧바로 지금 정상궤도에 올라왔어요. 득점왕의 계보를 잇고 있는 캐디 라렌 선수입니다. 올 시즌 현재 22.2득점 리그 득점 선두에 올라있는 캐디 라렌 선수인데요. 그동안 LG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외국인 선수들 데이브 제퍼슨, 길렌 워터, 또 제임스 메이스까지 득점왕을 차지했던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상당히 득점에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었죠. 예, 올 시즌에는 이제 캐디 라렌 순서인데 사실 시즌 개막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는 캐디 라렌 선수입니다. 네, 팀의 제2옵션으로 왔던 선수이긴 한데 예. 직접 리바운드 블록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예. 더 눈여겨봐야 될 건 3점슛 확률이 지금 리그 2위입니다. 네. 네, 그 정도로 42%를 넘는 확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예.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득점 능력. 게다가 캐디 라렌 선수가 이 팀 동료들과의 융화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서로 선수들 간의 대화도 많고 서로 예. 잘못된 거에 있어서 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16대 10, 6점 차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11득점, 리바운드 4개를 기록하고 있는 캐디 라렌. 1쿼터 절반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네, 무서운 득점력이죠. 예. 양홍석 크게 돌아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띄웁니다. 바이런 멀린스 림을 폭격합니다. 아, 네. 16대 12. 높이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네. 다시 넉점 차. 정성우 오른쪽 김시래 다시 외곽으로 좌중간 강병현 다가가면서 더블 클러치. 9점. 네, LG 같은 경우 오펜스에서 변화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리 선수가 원래 탑에서 2대1 많이 하는 선수였는데 예. 지금 45에서 2대1 시작하면서 나머지 공간이 넓어지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찬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병원, 강병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자 넘어졌는데요.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은 김병원 선수 파울을 얻긴 했지만 중심을 잃어버려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공을 뺏기거나 아니면 힐드볼이 될 가능성도 있었네요. 네,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예. 자, 일단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강병현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LG 같은 경우 저 파울이 지금 첫 파울입니다. 팀 네. 계속되는 부산 KT의 공격. 허훈 건네주고 김윤태 석점. 들어갔습니다. 김윤태. 아, 네. 지금은 두 번의 스크린에 이은 완벽한 찬스를 김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예. 오늘 1쿼터에만 석점 두 개째를 기록하고 있는 김윤태입니다. 김신혜가 라렌에게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스크린 걸어주고 덤패스. 라렌 돌면서 페이드어웨이. 백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 밑에서의 슈팅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허훈. 멀린스. 다시 허훈에게 다운패스. 바이런 멀린 더블 클러치. 반칙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허훈 선수가 워낙 공격력 좋다 보니까 라렌 예. 선수가 헬프를 깊게 나왔고 골밑이 아무도 없게 되니까 멀린 선수가 찬스가 쉽게 나는 거죠. 그렇군요. 완벽한 패스가 들어갔고 바이런 멀린스도 기가 막히게 올라갔는데 득점은 되지 않았고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바이런 멀린스입니다. 자 이제 창원 LG는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희재 선수가 들어오네요. 그리고 박병우 선수도 투입됩니다. 네, 김시래 선수가 경기 초반 움직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현지혁 감독이 약간 쉴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추세라면 부산 KT가 충분히 더 높은 이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파죽지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죠. 예. 팬들의 기대치도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더군요. 네. 아무래도 상당히 높은 득점력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팬들이 보시기에도 재밌고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바이런 멀린스의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2구 역시 성공. 현재까지 6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바이런 멀린스입니다. 18대 17, 한 점 차. 1쿼터 남은 시간은 2분 44초. 김동량, 라렌 쪽을 겨냥했습니다. 박병우 선수가 돌아나가고 있고요. 박병우 안쪽 투입. 오른손 홈슛 짧았습니다. 네, 김동량 선수는 멀린스도 선수 넘어서 높슛을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오! 자, 골 밑에서 지금 반칙인데요. 네, 지금은 트랜지션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났기 때문에 예. 정성호 선수가 파울로 저지를 했네요. 예. 자, 이 장면입니다. 오, 그런데 김현민 선수가 넘어지면서 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어요. 예, 지금 중심을 완벽하게 뒤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큰 동작이 나오는 거죠. 예. 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자, 부산 KT도 선수 교체를 시도합니다. 네, 공수 전환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예. 선수를 많이 바꿔주고 있습니다. 최성모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KT 공격 외곽으로 양홍석 건네주고 허훈 스크린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멀린스 쪽 멀린스가 쏩니다. 석점 성공 역전. 아, 네, 라렌 선수 멀린 선수 주거니 받거니 3점 대결 대단합니다. 예. 20대 18 두 점 차. 정성우 좌중간 라렌에게 수비를 날려보냅니다. 먼 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멀린스. 그리고 앞쪽으로 빠르게 김현민 손을 맞고 나갔습니다. 네, 지금 보기는 너무 잘 봤는데 예. 패스가 살짝 길었습니다. 네. 네. 멀린스와 김현민 서로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플레이 자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서로가 예.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얼굴을 감싸주었던 바이런 멀린스 미안함을 표시했던 모습이고 김현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김현민도 상당히 잘 달려줬기 때문에 예. 서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서로 그렇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런 멀린스가 벤치로 들어가고 알손튼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LG로 해리스가 나왔네요. 네, 오늘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맞던 선수들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운데 왼쪽으로
몸을 부딪히면서 들어갑니다. 바깥쪽 내주고 박병우 석점 실패. 림에 닿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 올라갑니다. 득점 앤드원. 아, 네. 정희준 선수에게 행운이 따랐습니다. 예. 정희준 선수가 알손튼을 상대로 지금 앤드원을 얻어냈어요. 네, 박병호 선수의 슛이 림을 맞지 않으면서 예. 정희준 선수에게 떨어졌고 그게 또 굉장히 행운의 샷이 나왔습니다. 예. 심지어 지금 골밑 슈팅은 더블 클러치였는데요. 네,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서 슛을 연결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본인이 어디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알다 보니까 저런 슛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추가 대회투까지 들어갔습니다. 정희재 21대 20 다시 역전. 1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1분 20초. 김현미 알손튼 허훈에게 돌려줍니다. 스피드를 살립니다. 바깥쪽으로 자 어렵게 이어받았어요. 양홍석 다시 허훈 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허훈 석점 쏩니다. 정확합니다. 아, 네. 다시 역전. 아 허훈 선수 자신감이 대단하죠. 네. 지금은 신장이 월등한 해리스가 앞에 서 있었잖아요. 네. 전혀 아랑곳 않고 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공을 지켜냈어요. 왼쪽으로 샷클락은 점점 줄어듭니다. 해리스 라인 확인하고 던집니다. 석점! 다시 한번 역전! 아, 네. 해리스 선수 상당히 멋진 터프샷을 연결했습니다. 예. 수비를 앞에 놓고 던지는 샷이 어려운데 해리스 선수의 슈퍼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저런 슛이 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허훈의 앤드원! 아, 네. 허훈 선수 쉴 틈을 주지 않네요. 예. 아, 오늘 1쿼터 정말 엄청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네요. 네. 양 팀의 연승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수비를 달고 움직였던 허훈 선수였고 결국에는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아 진짜 리그를 대표하는 가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25대 24 그리고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의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네. 26대 24 두 점 차. 창원 LG의 공격 기회. 김성민 해리스에게. 자 해리스를 허훈이 막고 있어요. 해리스 안쪽 들어가고 건네줍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알손튼. 남아있는 시간은 10초입니다. 허훈 몸을 부딪히면서 반칙을 유도합니다. 네 지금 김성민 선수가 좀 참을 필요가 있었죠. 예. 심파울에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를 끝까지 따라가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종 감독도 이렇게 째려보죠. 예. 네. 눈빛이 상당히 날카로웠는데요. 네. 김성민 선수가 반칙을 범하면서 결국에는 허훈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를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바로 김시래가 나오네요. 다음 공격도 이제 보겠다는 얘기죠. 네, 아무래도 한 번의 공격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공격에서 한 번 더 찬스를 보겠다는 현주혁 감독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자이언트 1구 들어갔습니다. 허훈. 허훈도 이제 1쿼터 두 자릿수 득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2구. 자이언트 2구까지 성공. 28대 24 넉점차. 남은 시간 6초입니다. 김시래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김시래 골밑 투입 그리고 돌면서 블락에 막힙니다. 아, 네. 블락에 막혔습니다. 박정현 선수가 잡으면서 바로 연결을 시켰어야 하는데 네. 그 스텝을 한 번 더 밟으면서 그런 블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8대 24 넉점차. 이렇게 1쿼터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쿼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창원 실내체육관입니다. 창원 LG 대 부산 KT 시즌 세 번째 맞대결 1쿼터가 끝이 났습니다. 1쿼터 마지막 알손튼의 블락샷이 나왔어요. 네, 지금 박정현 선수가 잡으면서 한번 쉬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손준호 선수에게 브로킹할 타임 시간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연결하지 못했죠. 그렇군요. 자, 이제 2쿼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8대 24. 창원 LG 공격. 마이크 해리스. 몸을 부딪히면서 빠져나왔습니다.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탭아웃. 다음 패스 골밑에 다시 한번 해리스의 득점. 아, 네. 김신 선수의 어시스트가 상당히 번개 같았습니다. 예. 다시 두 점 차입니다. 28대 26. 김윤태 왼쪽 오픈 찬스를 만듭니다. 김영원의 석점이 터집니다. 아, 네. 김영원 선수도 전 경기 감각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 석점만 두 개째. 네, 최근에 항상 두 자리에서 득점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1연승의 거의 뭐 선봉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마이크 해리스 공을 잡았는데요. 바깥쪽으로 김실에게 가로채기 성공. 김영원 달립니다. 김영원 수비를 달고 뜹니다. 레이업 득점.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선수가 바로 김영환 선수예요. 네,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네. 가장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크 해리스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골 밑에 비집고 들어갑니다. 네, 해리스 선수 지금 공격하는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우격다짐으로 일단 공격을 시도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를 출전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예. 본인이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보여주려다 보니까 저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의욕은 지금 굉장히 넘치는 상태인데 생각만큼 경기가 잘 풀리진 않고 있어요. 네, 처음에 KBL 리그에 왔을 때는 상당히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시간이 가면서 너무 본인이 노출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죠. 예. 김동량 포스트업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영환 선수의 반칙이었군요. 네, 오늘 김동량 선수가 상당히 포스트업을 할 때 자신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심장이나 힘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다클라는 14초가 됐고요. 김실의 외곽으로 어렵게 잡았습니다. 가운데 정희재, 반패스. 김동량 건네줍니다. 김실의 수비를 바꿨어요. 김실의 볼을 뺏깁니다. 루지볼 상황 뺏겼어요. 달립니다. 스텝 밟고 올라갑니다.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리바운드 툼. 해리스가 공을 따냅니다. 골 밑에 아무도 없어요. 김실의 두 점. 예. 해리스 선수의 투혼이 만들어낸 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33대 28. 그리고 알소튼 석점 실패. 앞쪽으로 뛰웁니다. 해리스. 자, 가까스로 잡아냈습니다. 다시 김실의 베이스라인 돌파. 해리스에게 스윙 오브 위에 오른손으로 슛 들어갑니다. 아, 네. LG가 좀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예. LG가 속공 득점이 리그에서 최하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보시는 것처럼 근데 상당히 빠른 경기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좋은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33대 30 석점 차. 김윤태 돌려받고 우중간 김윤태 던지지 않았습니다. 김동량 수비를 바꿨어요. 알소튼. 자, 지금은 트래블링이 됐네요. 네, 지금 김윤태 선수가 공을 처음에 잡으면서 그 동작을 연결했기 때문에 예. 중심발이 끌렸기 때문에 저런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볼까요? 네, 중심을 가지고 있는 오른쪽 발을 먼저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예. 트래블링이 맞습니다. 네. 네, KT 같은 경우에는 허훈 선수가 지금 쉬고 있을 때 좀 나머지 선수들이 좀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화면에 지금 창원 LG는 김신혜가 계속 뛰고 있어요. 네. 김동량. 빙글 돌면서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확실한 미스매치였는데 예. 공격을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최성모. 좌중간 다시 김영원에게 김윤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제대로 걸리지 않았어요. 반대편 길게 김현민 석점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김현민. 아, 네. 김현민 선수도 최근에 석점 시도가 많이 늘었죠. 네, 올해 상당히 석점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예. 성공률이 41.9%로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훈 선수만큼 석점을 많이 쏘지는 않습니다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석점 슈터가 됐죠. 네, 팀이 어려운 상황에 붙었을 때 간간히 던져주고 있는데 예. 그게 성공률이 높다 보니까 효과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김현미 선수가 석점을 터뜨리게 되면서 36대 30, 다시 점수 차는 6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오늘 1쿼터부터 계속 점수를 주고받는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5대5로 한 번도 수비를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빠른 트랜지션이 진행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야기하기 상당히 숨가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훈 선수가 지금은 벤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허훈 선수가 정규 시즌 평균 33분 21초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신혜 선수가 31분 30초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규 시즌 가드 포지션의 평균 출전 시간 탑5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허훈 선수라든지 김신혜 선수 팀 내의 어떤 의존도가 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두 선수한테 상당히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출전 시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선수는 그 외국인 선수를 포함하고도 2위와 4위를 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외국인 선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포인트 가드 이제 맞대결이 진행되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굉장히 앞으로도 라이벌 구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드로서 제일 예민한 어시스트 순위도 1,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시즌이 끝날 때까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훈 선수는 여전히 벤치에 남아 있습니다. 2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6분 38초. 김시래가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오른쪽. 네, KT는 변칙적인 지금 지역방으로 가져가고 있죠. 예. 체리스 돌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블락에 막힙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네. 슈팅 득점. 본인도 웃죠. 네. 네, 한 번에 오펜스 리바운드 세 개나 가져갔습니다. 그러네요. 기록의 사나이네요. 36대 32. 김영환 다운 패스 알스톤튼 쪽으로 연결합니다. 알스톤튼 베이스라인 쪽 돌았어요. 수비 두 명 사이 건네주고 김현민 골밑까지 헬드볼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 손튼 선수의 약간 고집입니다. 예. 지금은 김현민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금 손튼 선수가 정의재 선수를 상대로 1대1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해리 선수가 기가 막히게 더블팀을 들어가니까 예. 그렇게 공간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저런 김현민 선수의 점프볼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코트 바닥을 주먹으로 치면서 상당히 아쉬워했던 김현민 선수였고요. 선수들의 투지가 정말 놀랍습니다. 자클락이 쫓기면서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36대 32 넉점 차. 김시래. 스크린 이후에 오른쪽 빠져나왔어요. 김시래 골 밑으로 올라갑니다. 막혔어요. 볼을 뺏깁니다. 아, 네. 오른쪽 베이스라인 돌파. 김영환 수비를 날려보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현민 리바운드를 놓쳤어요. 아, 네. 오늘 경기가 상당히 터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웬만한 건 파울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네요. 탑에서 김시래 경기 템포를 조절합니다. 페리스 베이스라인 비하인드 백드리블 이후에 돌아섭니다. 강병현 샤클락 3초 남았습니다. 골밑 안 들어갔어요. 비스리 올립니다. 반칙입니다. 아, 네. 김동현 선수가 지금 좀 급했죠. 네. 박병우 선수의 반칙입니다. 박병호 선수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박병호 선수가 짧게 아쉬움을 표하고 이제 본인의 반칙을 인정했던 모습이 나왔고요. 점수 차는 여전히 넉점 차. 허훈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실패. 테리스가 리바운드를 지켜냅니다. 김시래가 달립니다. 오른쪽 강병현 와이드 오픈. 석점 실패. 그리고 골 밑에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아, 네. 박정현 두 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빠른 트랜지션에 이은 슛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비수가 박스아웃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박정현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났습니다. 네. 자, 알손튼 선수가 두 점을 만들어줍니다. 38대 34. 다시 넉점 차. 김시래. 왼쪽 코너에서 달려듭니다. 박병호 뒤로 내주고 강병현
파고들었어요. 올려놓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헤리스 리바운드 골밑 득점. 아, 네. 오늘 헤리스 선수가 적극적으로 오펜스 리바운드 참여하고 있고 예. 그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8대 36 9점 차. 이제 쫓기게 되는 부산 KT입니다. 허훈 밀어붙입니다. 득점 앤드원. 네, 저런 게 저런 모습이 허훈 선수가 작년 시즌과 달라진 점입니다. 예. 상대 트랜지션 상황에서 공격을 바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헬프가 올 수 없습니다. 예. 박병호를 상대로 엔드원까지 얻어내고 있는 허훈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드라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한 두 번 정도의 페이크를 썼는데 예. 그게 저렇게 먹혀 들어간 거죠. 그렇군요. 다시 추가 자유투. 부산 KT가 경기가 잘 안 풀리던 시점이었는데 결국엔 허훈이 다시 풀어주네요. 네,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경기에 나왔고 예. 그 힘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가드의 정석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는 가드의 정석이 돼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석우입니다. 김실에게 김윤태를 따돌렸습니다. 김실의 슈팅은 실패했고요. 다시 외곽. 강병현 자클락 5초 남았습니다. 파고들면서 오른손 레이업 실패. 터치아웃. 자, 지금은 알손트 맞고 나갔다라는 판정이고요. 네, 지금도 헤이 선수가 오펜스 리바운드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한 번의 공격권이 또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 알손튼 선수는 상당히 아쉬워했는데요. 네, 발을 맞고 나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클락 1.7초 남았습니다. 네, 해리스 선수가 좀 달라진 부분이 옛날 외곽 위주의 경기만 했었는데 아무래도 출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수준일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락에 막힙니다. 허운의 블락샷 그리고 김윤태가 빠르게 공격 코트로 알손튼. 자, 한 명 쓰러졌어요. 정승과 쓰러졌고 알손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허훈.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김현민 스크린. 김현민에게 건네줍니다. 뱅크샷 안 들어갔어요. 자, 인트라인 근처에서의 미들레인지 점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좀 급했습니다. 예, 공이 높게 떴습니다. 공을 놓쳤어요. 볼을 뺏깁니다. 자, 2쿼터 막판 되면서 이제 턴오버가 종칭 나오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 박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신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저런 위치에 잡았을 때 좀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알손튼, 양홍석 왼쪽으로 김윤태 타고 듭니다. 막혔습니다. 아, 오늘 정말 웬만한 건 파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김실가 왼쪽으로 김윤태가 아직 일어나지를 못했는데요. 골밑 헤리스 원앤덤. 네, 지금은 김윤태 선수가 복귀를 하지 못했고 예. 그 아웃넘버 상황을 LG가 골로 연결했습니다. 예. 자, 이제 김윤태 선수가 일어났는데요. 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한 명의 선수가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쉬운 예. 득점 찬스가 나왔죠. 알손튼도 지금 약간 어리둥절했던 상황이었는데 한 명이 모자랐습니다. 우중간의 양홍석 안쪽으로 알손튼 반칙입니다. 네, 지금은 알손 선수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약간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예. 예. 지금 이 베테랑 외국인 선수 알손튼 그리고 신인 박정현 선수의 매치업인데 네, 알손 선수가 손을 먼저 쓰긴 했고 예. 하지만 박정현 선수도 과도한 움직임을 했기 때문에 심판이 둘 다 약간 비겼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예. 첫 번째 접촉에서 스파크가 튈 때는 휘슬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정말 콜이 박합니다. 네. 이제 선수들도 어느 정도는 이 콜에 대해서는 좀 적응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페이크 파울에 대한 그것도 강화됐고 예. 그런 부분을 선수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41대 38. 점수 차는 4점 차입니다. 자, 부산 KT가 시종 일관 약간 쫓기는 모양새가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역전을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네, 평소 같으면 충분히 역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6연승을 하고 있는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비마다 허훈 선수가 게임을 풀어주고 있으니까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마다 허훈 선수의 득점이 나오게 되면서 경기가 뒤집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창원 LG 입장에서는 김신혜 선수가 나오고 허훈 선수가 코트에 없을 때 사실 그때 맹추격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를 뒤집지 못했던 점은 좀 아쉬움으로 남겠네요. 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한 선수가 나와 있을 때 좀 따라가는 형상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걸 결과가 되기 전에 허훈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불꽃 튀는 오늘 경기입니다. 상승세와 상승세가 맞닥뜨리게 되는 오늘 두 팀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창원 LG가 되겠고 6연승을 달리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와 있다고 평가를 했던 서동철 감독인데요. 전체적으로 공수에서 준비한 대로 잘해줬다. 지역 방어도 계속했는데 처음으로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투가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스피드와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저 지역 방어가 처음으로 잘 됐다는 얘기도 좀 재밌는 얘기기도 하고 네. 저 투가드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빠른 트레이닝을 통해서 오픈 찬스가 많이 나고 있고 KT가 예. 좋아하는 3점 슛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지혁 감독은 직전 경기도 그렇고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살아난 게 팀 입장에서는 큰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경기를 잡았다라고 했었는데 큰 점수 차로 뒤지던 경기를 대역전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는 성적이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점수가 예. 벌어져버리면 따라갈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에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고 오늘 경기에도 상당히 선수들이 코트를 넓게 쓰면서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난 경기였던 그 자신감들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LG가 또 전 경기에 턴오버를 6개, 팀 턴오버가 6개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거의 완벽한 경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부산 KT의 공격입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그리고 김영환, 석점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외곽에 허훈, 김성민의 수비. 스크린 걸어 들어왔습니다. 스크린 뒤에 숨었습니다. 수비를 따돌리고 외곽으로 김윤태 달려들고 외곽 허훈 플로터 짧았습니다. 아, 네. 지금 김윤태 선수 허훈 선수 둘이 티키타카가 장난 아닙니다. 네. 이 투가드 시스템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성공하진 못했지만 상당히 예. 볼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가드끼리의 그 패스플레이도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네. 강병현 선수가 탑에 있습니다. 왼쪽 주고 김성민 석처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툼 리바운드 일단 정희재가 따냈습니다. 강병현 자, 스크린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어요. 페레이스 페이드어웨이 길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샤클락 부저가 울립니다. 네, 지금 헤이 선수가 공을 잡을 때부터 시간이 쫓기면서 슛 쐈고 예. 그게 어려운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희재 선수는 반칙이 아니냐 어필을 해봤는데요. 네, 24초 이후에 그런 파울 동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샤클락이 울린 이후에 동작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부산 KT의 공격입니다. 이 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44초. 김윤태. 자, 지금은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네요. 네, 지금은 김윤태 선수의 캐닝도 볼이죠. 예. 네, 지금은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볼을 엎었습니다. 예. 그 타이밍을 좀 뺏으려고 한 건데 너무 시간이 길었죠, 지금은. 그렇군요. 네. 아, 이 장면. 네, 한 발 걸었죠. 예. 캐링 더 볼이 선언되면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저도 잠깐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창원 LG가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서동철 감독의 표정이 약간은 굳어있는데요. 네, 경기 내용 상당히 좋은데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예. 표정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는 허울입니다. 현재까지 13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어시스트도 4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상당히 선수가 득점과 어시스트 다 잘하긴 어렵습니다. 네네. 허훈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듀얼 가드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KT가 6연승을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야투 적중률도 상당히 높은데요. 7개의 슈팅을 시도해서 4개를 적중을 시켰고 자유투도 이제 4개를 시도해서 4개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네, 지금 공격 득점뿐이 아니라 네네. 보시는 것처럼 블록, 리바운드 이런 여러 가지에서 다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재다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정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허훈 선수인데요. 98, 99 시즌에 허재 선수 17.1 득점에 어시스트 5개,
3점슛 성공률도 36.9%였는데 글쎄요, 단순 기록만 놓고 본다면 올 시즌에 허훈이 더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만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이 약간 전성기 이후의 기록을 가지고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네. 석점슛 성공률도 40%에 육박을 하고 있는 허훈입니다. 허훈 선수가 팀을 이끌게 되면서 팀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네, 허훈 선수 같은 경우에 슛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약간 3점 슛을 좋아하는 단조로운 예. 공격을 시즌 초반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더 좋은 선수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13득점 어시스트 4개 기록하고 있는 허훈입니다. 김시래가 오른쪽으로 볼을 전달합니다. 김동량 안쪽으로 라렌 뒤로 건네주고 강병현 외곽으로 갈라줍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반칙 선언됐는데요. 리바운드 싸움 과정에서의 반칙이었군요. 아, 네. 지금은 리바운드 하는 과정에서 박사로 하는 과정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김현민 선수의 반칙인가요?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공격권은 다시 창원 LG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 LG 선수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오펜스 리바운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는 양몸석 선수의 반칙이 지적됐군요. 펌패스 라렌입니다. 골밑까지 들어왔습니다. 막혔어요! 하지만 반칙입니다. 네, 지금의 공격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요. 예. 네, KT 같은 경우는 김현민 선수가 라렌서를 막고 손 선수가 헬프를 들어오는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 타이밍이 약간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파울이 일어났죠. 네. 베이스라인 쪽을 비워줬던 김현민 선수인데 네, 지금은 의도적으로 베이스라인 쪽을 열어준 상태에서 송 선수의 헬프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송 선수의 헬프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알손트는 이제 개인 반칙이 3개가 됐어요. 네, 상당히 KT는 외국인 선수의 파울이 많아지면서 예. 상당히 경기 운영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가 절반이 남았거든요. 서동철 감독의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41-38 캐디 라렌 자유투 두 개입니다. 자유투 1구 실패. 라렌 선수가 오늘 11득점인데 2쿼터에는 출전 시간이 없었고 지금 2쿼터 득점은 없습니다. 자유투 2구 성공. 남은 시간은 6.4초. 알손튼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손튼 볼을 잡았어요. 수비를 달고 뜹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2쿼터 경기가 끝났습니다. 41-39 두 점 차입니다. 아, 네, 지금 마지막 공격에서 손튼 선수가 좀 주저주저하는 동작에서 좋은 공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두 점 차 경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창원 LG 세이커스 대 부산 KT 소닉붐 시즌 세 번째 맞대결 김동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2쿼터는 41-39 두 점 차로 끝이 났습니다. 부산 KT가 두 점을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이 터졌던 1, 2쿼터였습니다. 두 팀이 서로 점수를 주고받았던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 1, 2쿼터에 펼쳐졌습니다. 네, KT 같은 경우에는 허훈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플레이가 많이 일어났고 LG 역시 김비엘 선수한테 파생되는 효과에서 득점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쿼터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실내체육관 관중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오셨고 예. 상당히 열광적인 응원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창원 LG가 특히나 더 인기팀으로 거듭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경기는 3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창원 LG의 공격 기회 오른쪽으로 길게 캐디 라렌 뒤로 줍니다. 김신혜 빠져나왔어요. 스텝 밟고 올려놓습니다. 막힙니다. 득점 실패. 그리고 천천히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김윤태. 오른쪽 허훈 베이스라인 돌파.
외곽으로 길게 뽑아냈습니다. 다가서면서 김영환 백샷 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 우중간 허훈 수비하던 정성무의 반칙.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KT가 상당히 인아웃 패스가 많이 다 오다 보니까 네. LG에서 박스아웃을 하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멀린 선수가 한 번 더 오펜스 리바운드 잡으면서 공격 기회를 한 번 더 가져갔죠. 예. 등번호 2번 선수들끼리의 충돌이었는데 정성우 선수의 반칙입니다. 김윤태가 바깥쪽으로 양홍석 스크린 뒤에 숨었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 리바운드 멀린스에게 주고 김윤태 멀린스 직접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케니 라렌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량 다시 케니 라렌 강병현 좌중간 석점 실패. 앞쪽으로 빠르게 뿌립니다. 김영환 그리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김영환 두 점. 아 네, 허훈 선수의 시야도 좋았고 김영환 선수가 잘 달려줬습니다. 네, 43대 39 넉점 차. 네, LG 같은 경우에는 3쿼터 초반이긴 하지만 오펜스 리바운드 연달아 뺏기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막혔습니다. 아, 네. 김동현 선수 착지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린 것 같습니다. 예. 양홍석 안쪽으로 김영만 두 점. 자, 그리고 지금 김동량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네, 통증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예. 자, 허훈 선수가 빠르게 달려가서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우. 아. 네, 허훈 선수 발을 밟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게 모든 중심이 공중에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클 겁니다. 예. 아우, 제 발목이 아픕니다. 아. 자, 김동량 선수가 사실 지금 워낙 팀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4번으로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2연승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예. 현주혁 감독의 표정이 무거워집니다. 김동량 선수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 좀 아무래도 충격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중심을 잡을 수 없도록 공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팬들도 김동량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부축을 받으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갑니다. 자, 일단은 글쎄 왼쪽 발을 땅에 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아픕니다. 네. 예. 팬들도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동량 선수를 바라봤어요. 네, LG 같은 경우 기동적 있는 4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김동량 선수와 정의재 선수 둘이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동량 선수가 저렇게 나간다면 나머지 역할을 해줄 선수가 좀 필요하죠. 예, 정의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창원 LG의 공격. 김신혜 오른쪽 라렌 볼 한번 놓쳤습니다. 가로채기 양홍석이 달립니다. 스텝업 고 올라갑니다. 왼손 레이업 득점. 양홍석. 네, LG가 좀 집중력을 다시 한번 다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양홍석은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성우 왼쪽 정의재에게 가운데 김신혜 돌려받았습니다. 김신혜 라인 바깥쪽 석점 실패. 리바운드는 멀린스. 네, 김신혜도 지금도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저게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양홍석 안쪽으로 띄웁니다. 멀린스. 오른손 훅슛 짧아요. 아, 네, 멀린스 좀 더 밀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 빠른 공격을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오른쪽 코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템포를 조절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를 앞서고 있다 보니까 확실한 공격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47대 39, 8점 차. 허훈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김영환, 외곽으로 김윤태, 바깥쪽 공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샤클락 4초, 3초, 허훈, 피스리 올립니다.
네, LG가 지금 3쿼터에 오펜스 리바운드를 너무 많이 뺏기고 있어요. 예. 정성우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정성우 선수는 개인 반칙 3개입니다. 정성우 선수의 반칙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 허훈 선수 수비하는 데는 좀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허훈 선수 공을 많이 못 잡게 하는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예. 이 역할을 해줘서 빠진다는 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김준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김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D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 예. 그런 활약이 지금 1군 리그에서도 경기를 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허훈의 자유투 1구가 들어갔습니다. 48대 39. 자유투 2구가 들어가면 10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유투 2구 짧았습니다. 김실의 손가락 하나를 지켜들었습니다. 좌중간 수비를 따돌립니다. 김실의 빠져나오면서 더블 크러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네.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어요. 예. 허훈 수비 빠져나왔고 멀리스 원앤덕. 허훈 선수와 멀리스 선수는 서로가 서로를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50대 39 11점 차로 벌어집니다. 아, 네. 지금도 라렌 선수가 허훈 선수에 살짝 오는 순간 패스가 나가기 때문에 예. 수비가 할 수 없는 거죠. 허훈이 수비 두 명을 달고 뛰었어요. 네,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예. 얼굴에서 보이듯이 자신감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멀린 선수 같이 안 뛰어주네요. 안 뛰어도 일단 허훈 선수보다 높으니까요. 자, 두 선수가 완벽하게 합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점수차를 11점 차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현주혁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약속하고 나갔잖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너? 아. 신혜야. 자, 김준희 주시고 싶으신 분 소리 개디 주고서 개디 주고서 개디 주고 한 다음에 네가 돌려서 나와. 더 타이트하게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그리고 야 스위치에서 작은 에이스면 들어가서 무조건 미스매치 달라고 그래. 그냥 땡겨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계속 나와만 있어. 나올 거면 스페이스를 더 잡든가 아예 잡아야 되는데 좁혀갖고서 얘도 못 들어가고 공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 2대2거든? 확 나가서 주지 말라고. 골라뜨는 척하고 볼 나오는 거 알잖아요. 현주혁 감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수들에게 주문을 했던 것들이 많았네요. 네, 수비에서도 네. KT에서 허훈 선수와 멀린 선수의 2대2가 당연히 일어날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네. 약속의 디펜스를 지시했는데 김성준 선수가 그걸 따라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 질책을 했고 또 오펜스에서 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다잡은 것 같습니다. 예, 김동량 선수가 발목을 접질리게 되면서 이제 경기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1, 2쿼터 때 수비를 상당히 좋은 역할을 보여줬고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호 선수가 득점을 거의 못할 정도로 수비가 좋았습니다. 네. 네, 근데 3, 4쿼터에 김동량 선수가 나간 이후에 KT의 득점력이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공교롭게 양홍석 선수도 첫 득점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예. 다시 외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김실의 가운데 전달. 멀리서 쏩니다. 석점 실패. 네. 김준영 선수가 사실은 이 D리그에서도 석점 능력을 증명했었잖아요. 네, 석점을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빠른 타이밍에 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걸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를 했는데. 그렇죠. 자, 알손튼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전에 파울이라고 심판이 판단했네요. 예. 지금 서동철 감독이 펄쩍 뛰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자, 이 장면인데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고 반칙만 얻어냈습니다. 네, 심판의 사인이 좀 늦다 보니까 예. 저 슛 동작에서 파울이 일어났다고 서동철 감독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KT의 공격 터치아웃. 공격권은 여전히 부산 KT. 샤클락은 1초가 줄었습니다. 13초.
다시 허운의 손끝에서 패스가 나갑니다. 바깥쪽 알손텐 몸을 부딪히고 페이드어웨이 득점. 네, 지금 KT 선수는 스크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예. 스크린이 확실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알손텐에 대해 좋은 찬스가 나는 겁니다. 예. 오른쪽 김신의 석점 정확합니다. 추격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는 김신혜. 네, 오랜만에 김신혜 선수가 좀 풀어주네요. 예, 52-42, 10점 차. 허훈 스크린 이용해서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수비를 바꿔놨어요. 자, 골 밑에서 휘슬이 울렸는데 아, 오펜스 파울이 됐군요. 네, 지금은 손수 선수가 예. 피지컬에서 우위에 있다 보니까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경기 선수를 잡아당겼죠. 예. 알손튼의 반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알손튼이 개인 반칙 4개가 됐어요. 네. KT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 부분인데. 예.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성빈을 벤치로 불러드렸습니다. 박병우 선수가 나왔고요. KT는 김현민 선수도 투입을 한군요. 52-42, 10점 차. 반칙. 양홍석 선수의 반칙입니다. 네, 파울의 여유를 양홍석 선수가 썼는데요. 예. 강병현 선수에게 반칙을 범했던 양홍석 선수였고요. 가운데 김신혜. 라렌 뒤로 김신혜. 다시 외곽. 박병우 다가가면서 뱅크샷 득점. 8점 차. 왼쪽 코너 다시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수비 변화를 주고 있는 지금 창원 LG인데요. 수비를 속였어요. 알소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과정은 상당히 좋았는데 예.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신혜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터치아웃, 터치아웃. 라인을 밟았습니다. 네. 공격은 창원 LG. 김신혜 선수가 수비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내역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있죠. 예. 네, 지금 손수 선수를 너무 의식했습니다. 예. 사실 오늘 그 김신혜 선수가 이런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신장이 작다 보니까 예. 본인이 의도대로 수비수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김신혜 선수가 의도와는 다르게 수비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 저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52-44, 여전히 8점의 리드를 안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서동철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는데요. 아, 일단 10점 이상 도망갔었던 부산 KT. 다시 어느 정도는 점수차가 좁혀진 상태입니다. 이쪽은 서클, 이쪽은 스위치. 야, 얘네가 존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가운데 주지 마! 주지 마, 주지 마. 네가 안 주면 되는 거야. 빅게임 해, 빅게임. 자, 서가지고. 근데 네가 해. 네. 너가 있어, 여기. 하란대로. 될 때까지 해줄게, 작전 타임을 요청한 이후에 서동철 감독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LG가 저 기억방을 가져갈 거를 KT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나왔는데 손트 선수 같은 경우에 공을 잡으면 공격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예. 작전을 지시한 것과 다르게 돌아가니까 포스트 넣어주지 말고 약속된 플레이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손튼 선수는 이미 파울 트러블에 걸린 상태. 바이런 멀린스가 나와 있는 부산 KT입니다. 3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4분 20초. 양홍석, 멀린스에게 허훈. 자, 스크린을 걸어주고 있어요. 허훈 수비를 따돌립니다. 다시 외곽. 양홍석 석점 시도 들어갔습니다. 아, 양홍석!
아, KT가 요즘 잘 되는 이유가 저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홍 선수도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갔고 양호 선수 타이밍을 맞춰서 잘 나와줬기 때문에 예. 완벽한 오픈 찬스가 났죠. 자, 이제 허훈과 김신의 매치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신의 오른쪽 전달. 강병현 멈춰놓고 바운 패스. 라렌 올라갑니다. 슈팅 짧았어요. 리바운드 김현민. 11점을 앞서 있는 부산 KT. 네, LG는 공격의 활로를 못 찾고 있죠, 아직까지. 예. 허훈 스크린을 이용해서 수비를 따돌립니다. 그리고 뱅크샷 득점. 네, KT는 LG의 저 지역 방어를 확실히 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예. 57대 44. 13점 차. 작전 타임 이후에 점수 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김신의 수비를 따돌립니다. 올립니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상대 반칙을 이끌어내고 있는 김신의. 네, 김신의 선수는 확실히 파워를 얻으려고 수동작을 가져간 거고. 예. 양호 선수가 거의 말려든 거죠. 양홍석 선수도 개인 반칙 3개. 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부산 KT 글쎄요. 지금 주축 선수들의 파울 개수는 자칫 4쿼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팀에서 꼭 필요한 선수들이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 4쿼터 남은 10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게다가 이렇게 되면 창원 LG 선수들의 어떤 공략 대상, 공략 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파울 트러블에 걸린 사람은 선수에게 주축 되게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네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신의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던집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표정에서 다 나오네요. 예. 김신의 자유투 2구. 소녀팬에게 미소를 되찾아 줄 수 있을지. 2구는 들어갔습니다. 자, 아직까지 좀 뒤져있기 때문에 좀 근심이 많죠. 네. 57대 45입니다. 12점 차. 허훈 스크린 뒤에 숨었습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바이런 멀리스. 그리고 외곽으로 이번엔 양홍석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현민 리바운드 골 밑에 반칙을 얻어냅니다. 네. LG의 지역 방어의 단점이 저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지역 방어 쓰다 보면 자기의 매치가 없기 때문에 저런 박스아웃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오펜스 리바운드 뺏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김현민 선수도 공격 리바운드에 가세를 하면서 오늘 KT도 공격 리바운드를 굉장히 많이 잡아내고 있어요. 네, 공격 기회를 한 번 더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점수도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서동철 감독도 약간 목이 타는 모양이에요. 자유투 2구 역시 성공. 네, 아무래도 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연승을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많을 겁니다. 59대 45. 패턴 플레이를 지시하고 있는 김신의. 라렌이 스크린을 걸러왔습니다. 오른쪽 정희재 던지지 못합니다. 라렌 쪽으로 빙글 돌면서 오른손 훅슛. 헤디 라렌. 네, 라렌 선수의 득점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12점 차. 네, LG는 투수리 지역 방어 계속 유지하고 있죠. 예. 허훈 몸을 부딪혔어요. 자, 반칙을 얻어냈는데 네, 파울이 만약 일어났다면 라렌 선수의 파울입니다. 예. 네. 지금 허훈 선수는 슈팅 동작이었다라는 어필인데요. 네, 허훈 선수 요즘 너무 공격력이 좋다 보니까 라렌 선수 몸이 쏠렸죠. 예. 지금 창원 LG가 이미 팀 반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슈팅 동작이 아니었어도 지금 일단 자유투는 주어지겠습니다. 네. 자, 라렌 선수를 잠시 이제 불러드렸는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현주엽 감독입니다. 네, 아무래도 라렌 선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 지역방으로 고수하고 있는 거고 예. 라렌 선수가 허훈 선수가 저렇게 페이크를 쓴다고 뜰 필요 없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올스타 팬투표 1위 허훈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네. 올스타 1위에 걸맞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 순위가 오치타 팬투표 순위가 굳어진다면 부산 KT는 지금 2년 연속 오치타 팬투표 1위를 배출해내게 돼요. 네, 그만큼 부산 팬들의 굉장히 열정적인 응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캐디라렌 골밑 득점 들어갔습니다. 자, 한 번은 막았는데 두 번은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라렌 선수 상당히 본인이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플레이해준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죠. 예, 허훈 외곽으로 양홍석 안쪽 투입 김현민 올려놨습니다. 지금은 양홍석과 김현민이었는데요. 네, 라렌 선수가 자꾸 드리블 치는 사람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예. 공간이 생깁니다. 14점 차 캐디라렌 김실해 외곽으로 전달 오른쪽 코너 던지지 못했어요. 네. 라렌에게 샤클락 다 쳐넘었습니다. 슈팅 짧아요. 그리고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정유진 선수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네, 현지혁 감독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요. 네. 네. 지금 김동영 선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정유진 선수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포지션에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김영원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공격 코트로 올라왔습니다. 허훈의 반칙. 네, 김성민 선수도 지금 공격을 트랜지션 과정에서 본인이 그냥 스스로 공을 잡았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죠. 예. 사실 공격 코트로 올라왔을 때 공을 잡게 되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잖아요. 네, 할게 패스랑 슛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먼 위치에서 공을 잡았기 때문에 예. 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성민 선수가 다시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김준영 선수가 나와 있는 창원 LG. 네, LG는 이런 라인업으로 나온다면 김실 선수에게 부담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4쿼터 경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볼 핸들링을 해야 되는 시간도 좀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김실의 선수가 되겠고 네, 저희가 말하는 찰나에 또 정성호 선수가 그래 투입이 되네요. 예, 준비가 되고 있네요. 네. 지금 정성호, 김실의 그리고 김준영 선수까지 일단 나와 있습니다. 네. 김신혜, 정희재 왼쪽으로 정성호에게 스크린 수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반대편 길게 코너에서 석점 쏩니다. 정확합니다. 네. 두 점으로 인정됐습니다. 김준영의 두 점. 네, 김준영 선수의 저런 능력을 보고 현재욱 감독이 투입한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기분 좋은 득점인 것 같습니다. 63대 51 12점 차 김영환 허훈 자 바이런 멀린스를 불렀는데요. 스크린 걸어줍니다. 허훈 안쪽으로 걸렸어요. 가로채기 그리고 빠르게 김실의 라렌 원핸드 슬램. 이제 10점 차. 네. 바이런 멀린스 시간 6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멀린스 어펜언더 들어가지 않았고 골밑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 마지막 수비를 해내고 있는 캐리라렌 선수입니다. 63대 53 10점 차입니다. 네,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LG가 마지막에 김준영 선수의 득점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4쿼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국가대표 포인트가드의 자존심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실애와 허훈의 맞대결 그리고 라렌과 멀린스의 대결 오늘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캐디 라렌의 원핸드 슬램 림을 폭격했던 캐디 라렌 선수입니다. 네, 김실애 선수도 팀에서 가장 높은 확률의 성공률을 가진 라렌 선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패스를 했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단 10분, 4쿼터 출발합니다. 양홍석 안쪽으로 띄웁니다. 높았어요. 멀린스 돌면서 슈팅 길었습니다. 막아내고 있는 캐디라렌. 지금은 2대1 상황이었는데 캐디라렌 선수가 막아냈네요. 네, 지금은 해치 디펜스가 상당히 좋았죠. 예. 가로채기 성공. 허훈
양홍석 스텝 받고 올려놓습니다. 레이업 득점. 아, 네. 지금은 정희재 선수의 포스트업이 불안했습니다. 네. 65대 53. 네, 현주혁 감독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미칠 겁니다. 예. 약간 좀 답답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정희재 쏩니다. 라인 받고 두 점. 네. 정희재 선수 현주혁 감독 죽였다 살렸다 하네요. 예. 사실 현주혁 감독이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65대 55, 10점 차. 김윤태. 왼쪽에서 다가옵니다. 스피드 무브 이후에 김영환 밑에 안 떨어졌어요. 다시 막아내고 있는 캐드라렌. 10점 차. 자, 과연 점수 차 한 자릿수로 줄일 수 있을지. 네, 지금은 LG는 혼 오펜스를 지시했죠. 예. 네, 장신 선수들이 탑에 위치하고 있는 오펜스이기 때문에 골 밑에 공간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우중간 정희재 석점 실패. 그리고 캐드라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0점 차. 자, 이 10점 차를 벌리느냐 좁히느냐 싸움인데요. 네, 아무래도 8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우중간의 허훈. 정성모의 수비. 벌린스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공을 창원 LG가 가져갑니다. 네, 지금 KT 같은 경우는 서 있는 오펜스를 하기 때문에 예. 확률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렌. 김실에게 김윤태가 따라붙었습니다. 빠져나왔어요. 김실에 외곽 정희재 다시 김실에게 샤클라가 점점 줄어듭니다. 라렌 석점 정확합니다. 캐디라렌. 아, 라렌 선수 저 탑에서 3점 주승 네. 가공할 만합니다. 이제 점수 차는 7점 차. 창원 LG도 이제는 해볼 만한 점수 차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베이스라인 좀 파고 들었는데 그대로 터치아웃. 네, 지금은 김윤태 선수의 실수예요. 예,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네, 볼을 놓쳤기 때문에 실수가 될 수밖에 없었죠. 예, 캐디라렌의 석점. 깨끗하게 꽂아 넣었던 캐디라렌 선수였고요. 결정적인 석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4쿼터 시간은 7분 12여 초. 정희재 바운드패스 정성우. 라렌 쪽으로. 자, 확률 높은 공격을 선택합니다. 캐디라렌 빙글 돌았습니다. 더블팀 골밑 연결 다시 외곽. 오른쪽으로 잡자마자 쏩니다. 아, 네. 반칙입니다.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아, LG한테는 행운이 많이 따르네요. 네. 지금 시간에 쫓기면서 던진 거였거든요. 네, 본인의 슈퍼미 아닌 굉장히 쫓기듯이 던졌는데 예. 양홍 선수가 당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양홍석은 개인 마칭 4개째가 됐습니다. 네, 지금은 위험만 주는 게 맞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부산 KT 파울 트러블에 걸린 선수가 두 명입니다. 아일스톤튼과 양홍석. 자, 지금 현재는 이 두 선수가 모두 코트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수비에서 네.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이 파울 트러블인데 자,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네, KT가 항상 걱정하는 4쿼터에 약간 경기가 안 될 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네. 약간 그런 모습이 아직 4쿼터 초반이긴 하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성우 자유투 1구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자유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마지막 결정을 댔을 때 자유투로 인해 승부가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유투 2구. 오! 또 안 들어갔어요. 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저 꼬마팬의 실망하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네요. 예. 아... 네, 저만큼 LG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세 번째 자유투. 세 번째 자유투는 들어갔습니다. 65대 59, 6점 차. 네, 아, 워낙에 정성수가 공격에 많이 성민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알손튼, 다시 왼쪽으로. 자, 공과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휘슬입니다. 네, 지금은 미스매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
파울로 끊었습니다. 김실의 선수 반칙이고요. 김실의 첫 번째 개인 반칙. 자, 창원 LG는 강병현을 투입을 했네요. 정성으로 뺍니다. 네, 공격력을 강화하려는 짓인 것 같습니다. 예. 수비에서의 미스매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없앨 수가 있는 교체가 되겠고요. 네. KT의 장신 포워드들을 막기 위해서는 강병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바깥쪽으로 길게 알손트, 허훈, 김신혜가 막고 있습니다. 김영환 반대편. 양홍석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골 밑에 올라갑니다. 득점 양홍석. 아, 네.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양홍석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예. 양홍석 선수가 1, 2쿼터에 득점이 없었는데요. 3, 4쿼터에 매우 활약입니다. 정희재 올라갑니다. 석점 짧아요. 네, 자신이 없습니다. 출발부터 짧았습니다. 네. 리바운드는 김영환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손가락 두 개를 펴니다. 허훈 스크린 다운 패스 골 및 가로채기 골을 뺏어냅니다. 8점 차 가운데 강병현 수비를 따돌리고 외곽으로 그리고 김준현 석점 성공. 네. 김준현 선수가 디리그 주장팀입니다. 네. 67대 62 5점 차. 허훈 알손트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는 테드라렌. 오늘 경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LG는 다시 한번 홈플레이를 지시하죠. 네. 네. 가운데 김신혜 스크린 걸어주고 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오른쪽 안쪽으로 띄웁니다. 테드라렌 골 및 가볍게 무점. 창원 LG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소동철 감독입니다. 네, 오펜스 시작을 하이포스트에서 하기 때문에 로포스트의 공간이 상당히 많고 그거를 라린 선수가 적절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캐디 라렌 선수입니다. 네, 스크린이 두 번, 세 번 일어나기 때문에 네. 외국인 선수가 스위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라렌 선수의 저런 많은 찬스가 나오고 있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점수차가 4점 차가 됐어요. 네. 소동철 감독이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게 될지. 선민아, 지금도 쳐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좀 집중해, 집중! 네, 좀 봐도 지렸네. 자, 이렇게 포울을 하는데 왜 포울? 여기 바이런 여기 현민이 아니야, 여기다 현민이 여기 바이런 제임스 바이런 자, 주고 버티겠지? 그러면 파이프 현민아 좀 기다렸다 내가 주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거 백스크린 on him 핸드 오프 이거 완전한 찬스 아니야. 주지만 너는 이렇게 갔다 오 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르고 이쪽으로 빗게임을 해. 자, 이쪽 체크백 너의 스위치 네, 서동철 감독이 아주 열정적으로 작전 지시를 했습니다. 풀어주시죠. 네, 오늘 경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앞으로 경기에서 강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경기를 넘겨야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펜스에서 너무 잘 안 풀리고 있고 2대2 디펜스에서 약속된 디펜스를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줬습니다. 예. 자, 과연 서동철 감독 작전 타임 이후에 KT가 다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5분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바이런 멀린스 허훈에게 양홍석이 바깥쪽에 있는데요. 허훈 석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다시 멀린스 쪽으로 투입이 안 됐어요. 올라갑니다. 바이런 멀린스 2점. 지금은 상당히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69대 64
5점 차. 김신혜 라인 쪽으로. 강병현 돌려받지 못했어요. 자 일단 잡았습니다. 샤클락은 이제 7초 남았습니다. 케디 라인 공을 놓칩니다. 공을 놓쳤어요. 볼을 뺏어냅니다. 아, 라렌 선수 너무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금 치고 들어갔죠. 예. 가운데 김영환. 허훈에게 건네줍니다. 바이런 멀린스. 포스트업 시도. 자, 지금 멀린스도 뺏길 뻔했어요. 네, 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밑 다시 한 번, 세 번째.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원 LG 공격적으로 넘어갑니다. 스크린 이용해서 빠져나갑니다. 레이업 득점! 아. 김신혜! 아. 김신혜 선수도 참 대단하네요. 네, LG 팬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예. 69대 66. 허훈. 빠져나오고 멀린스에게 반칙입니다. 네, 지금은 레이업하는 과정에서 좀 부딪힘이 있었죠. 예.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바이런 멀린스가 되겠고요. 자, 김영환 선수가 걱정해주는 모습인데요. 알손튼 선수가 이미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기 때문에 바이런 멀린스의 역할 남아있는 시간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기가 승부처로 가면 갈수록 LG는 김시레얼 아래 KT 같은 경우는 허웅과 멀린스 선수의 2대2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네네. 팀 내에서 어쨌든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패턴인 거잖아요. 네, 가장 즐겨 쓰는 옵션이기도 하고 네네. 가장 거기서 파생된 효과가 또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팀이 오늘 승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바이런 멀린스. 자유투 2구. 자, 지금은 다시 넉점 차가 됐고 자유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유투 2구 역시 성공. 바이런 멀린스. 네, 멀린 선수도 시즌 초반에는 상당히 외곽 위주의 겉도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예.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고 어제 경기에서 그 리바운드에 중점을 두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예. 김신혜 스피드를 이용합니다. 다운 패스 왼쪽 코너 김준영 라인 밟고 두 점 실패. 라렌이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강병현 우중간 밀고 들어갑니다. 스피드 무브 이후에 라렌에게 샤클락 2초 남았습니다. 골밑 막혔어요. 반칙입니다. 네, 지금은 김현민 선수의 파울인 것 같습니다. 김현민 선수는 첫 번째 개인 반칙. 네, 지금 수치를 노렸는데 예.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네, 카메라도 공이 올라가는 줄 알고 위를 한번 찍네요. 예. 양팀 모두 팀 반칙은 두 개씩입니다. 네, KT 입장에서 다행인 건 이게 골과 연결되는 파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라레 트랜덕! 71대 68. 지금 순간적으로 KT에서 라렌 선수 놓쳤죠. 예. 허훈 스크린 쉽지 않습니다. 김영환 다시 허훈에게. 자, 김현민이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빠져나왔어요. 오른쪽 양홍석 골밑 득점 앤드원 양홍석. 아, 네. 정말 작은 틈이 있었는데 네. 그걸 뒤집어 들어가네요. 결정적인 득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양홍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준현 선수가 피지컬에서 본인이 충분히 앞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저런 공격을 시도한 거죠. 그렇군요. 김준현 선수의 반칙입니다. 개인 반칙 두 개. 아, 창원 LG는 팀 반칙 3개째가 됐어요. 추가 자유투 들어간다면 6점 차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6점 차. 자,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2분 24초가 창원 LG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LG에서 상당히 좀 확률 높은 공격을 지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제 두 팀 모두 남아있는 작전 타임이 하나씩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현주 감독의 작전 지시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 타임아웃 이후의 공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창원 LG입니다. 네, 그래야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네. 부산 KT는 만약에 이번 공격을 막아내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1, 2쿼터의 무득점이었던 양홍석인데 3차 쿼터에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저 3쿼터에 저 빠른 트랜지션의 이 공격부터 시작이 됐었죠. 외곽 석점 붙고자 넣었었던 양홍석이었고 속공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양홍석. 3, 4쿼터에만 벌써 12득점째를 만들어냈어요. 네, 양홍 선수가 좋은 이유는 그렇게 달려줄 수 있는 신장이 좋은 포워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선수인 겁니다. 예.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까지 1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양홍석. 리바운드도 오늘 경기는 5개, 그리고 어시스트도 3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양홍석인데요. 11월 들어서 12월 기록이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시작할 때 상당히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시즌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눈에 띄는 대목은 리바운드 개수예요. 네. 아무래도 양호 선수가 리바운드를 해주기 때문에 KT의 스피드가 더 빨라질 수 있고 예. 상당히 허웅 선수와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오늘은 12득점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3개 기록하고 있는 양홍석. 네, 양호 선수가 저희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준다면 KT가 계속해서 평균 득점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도 지금 부산 KT는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했을 때 항상 KT가 약간 승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 좌중반의 김시래입니다. 스크린 오른쪽. 김준영 석점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의도적으로 석점 노렸던 공격 옵션이었는데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준영 선수의 3점이 좋다는 걸 LG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 의도적으로 노렸는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턴오버가 이어집니다. 네. 공격권은 다시 창원 LG 쪽으로. 네. 지금 멀린 선수의 캐치미스죠. 패스가 기가 막히게 연결됐는데 공을 잡지를 못했어요. 네. 멀린 선수 공 담은 다음에 내옆 상황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김시래. 숨어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김시래. 아, 네. 자, 경기 끝까지 할 수 없네요. 네, 농구 스타 김시래 맞네요. 예. 74대 71 석점 차. 허훈 스크린 이용. 수비를 달고 움직입니다. 김영환 안쪽으로 멀린스 다시 주고 김영환 반대편으로 연결합니다. 허훈 다가서면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림에 닿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림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타클락에 걸릴 수밖에 없었죠. 남아있는 시간은 1분 15초. 점수 차는 석점 차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양 팀. 자, 시간을 좀 정정을 하고 있고요. 자, 1분 15초로 일단 정정이 됐어요. 경기 마지막 상황에는 정말 그 1분 1초가 중요하니까 자, 1분 17초로 정정이 됐습니다. 네, 샷클락에 걸렸기 때문에 예. 시간이 흘러버린 걸 조금 더 보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남아있는 시간은 1분 17초. 네, 맞네요. 네. 석점 차입니다. 김시래.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불어나왔어요. 그리고 반칙입니다. 반칙입니다. 아, 네. 지금은 정은 선수 오펜스 리바운드 참여가 예. 한 번의 공격 기회를 더 마련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멀린스 선수에게 파울을 이끌어냈는데요. 예. 바이런 멀린스의 반칙. 멀린스 개인 반칙 3개입니다.
네. 멀리슨 선수가 손을 썼다는 판단이죠. 네. 네, 라렌 선수는 특히 더 고마울 겁니다. 아마도 멀린스는 지금 플럼핑이 아니냐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라렌입니다. 골밑까지 들어왔습니다. 투덕 케빈 라렌. 이제 점수 차는 한 점 차. 점점 재밌어지네요. 74대 73. 허훈 왼쪽으로. 양홍석. 던지지 못합니다. 김현민 안쪽으로 투입. 다시 외곽으로. 오른쪽 코너. 공을 놓쳤어요. 김현민 돌아서면서 블락이 막힙니다. 아, 네. 그리고 공격권을 참아낼지. 아. 라렌 선수 공수에서 화려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블락 이후에 김현민 선수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공격이 무위로 돌아갔던 부산 KT인데요. 자, 이 장면. 네, 블락까지는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이었고 그 네네. 이유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샷클락이 2.7초가 남은 상태. 만약 라렌 선수의 터치아웃으로 인정이 된다면 2.7초에서 공격이 진행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과연 공격권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어쩌면 이 공격권 하나가 오늘 승패를 가릴 수도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공격을 두 번 할 수 있는 팀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심판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사실 판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공수가 바뀌게 되면 기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장면인데 보시죠. 자, 결국에는 김현민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내려집니다. 네, LG의 기세가 한층 더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36.5초. 자, 마지막에 캐디라니 선수가 경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네. LG는 이번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타임아웃을 썼는데 예. 네, 이번에 확실한 공격 옵션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현주혁 감독, LG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빠른 공격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것인지부터 일단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번의 공격 이후에 수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멀린스가 헬프 잘 안 한다. 몬스터 헬프. 공격적으로 쳐서 멀린스가 보이면 헤드 들어가게. 헤드 잘하지. 깨빡치고 들어가면 안 되고 멀린스 보이면 슬쩍하고 헤드. 다운에서 지금 네, 현주혁 감독이 상황별로 정확한 작전 지시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멀린스 선수가 헬프트 패스를 발이 느리기 때문에 깊게 오지 못합니다. 예.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고 수비에서 올 모든 선수의 스위치를 지시하면서 네. 마지막 수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공격에 승부수를 띄운 것 같습니다. 예. 창원 LG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공격입니다. 네, 맞습니다. 74대 73, 한 점 차. 수비의 전술도 공격을 성공하는 가정 하에 수비를 전술을 했기 때문에 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신혜가 공을 몰고 올라갑니다. 네, 라렌 선수가 2대2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정희재 스크린 걸어줍니다. 오른쪽 김신혜.
라린 나와 있어요. 네. 스크린 반대편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건네지고 김준혁 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아, 네. 샤클락과 게임클락의 차이는 약 2초 차이. 라렌 골밑에서 막혔어요. 막혔어요.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김현민. 자, 그리고 반칙입니다. 아, 네. 라렌 선수가 아쉽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는 창원 LG. 자, 지금 보시죠. 여기서 창원 LG는 왜 반칙을 불어주지 않느냐라는 얘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심판의 판단은 KT 두 선수가 본인의 실린더를 지키는 선방에서 수비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라렌 선수의 중심이 무너진 게 네. 라렌 선수가 무너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은 시간을 보기 위한 비디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남은 시간을 보기 위한 비디오를 보는 거죠. 자, 마지막에 파울이 일단 선언됐고 시간은 1초가 남았네요. 74대 73. 아, 네. KT 또 마지막 작전 타임을 썼습니다. 예. 1초가 남은 상황,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서동철 감독. 네. 확실히 잡으려는 작전인 것 같죠. 예. 자, 일단 서동철 감독은 이 1초의 시간을 확실히 지키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네. 자, 현종 감독은 앞선 상황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라렌 선수가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당연히 컨택이 있었다고 감독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글쎄요. 아, 1초가 남아 있습니다.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1초 동안 어떤 일을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KT는 확실히 잡으려는 목적이겠죠. 예. 대신 이쪽 줄 거야. 왜냐 이쪽 줄 스티너 맞춰줄 수 있으니까. 니가 여기 있고, 홍석이 여기 있고, 돌. 너 여기 현민이. 제이로. 아이로. 아이로. 자. 뭘 잡자 이거 던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아니, 너, 야 여기 니가 이리로 가고, 니가 이리로 가고 바이로 나 잡아. 바이로 하겠다 뭐. 킥! 킥! 알았지? 이리로 간대. 스티너. 던져 뒤로 던져. 1초요? 어떻게 1초 어차피 안 돼. 진짜 안 돼. 아니 말아! 너가 먼저 가면서 봐! 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여기 줘! 네, 역시나 그 1초를 보내기 위한 작전인 거죠? 네, 저 허훈 선수의 던져버려는 공을 잡자마자 위로 던지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 체리 라렌의 마지막 그 공격 장면인데 멀린스와 김현민 두 선수 사이에 막혀 있었습니다. 네, 두 선수가 모두 손을 들고 있었고 예. 밀려는 동작이 전혀 없다 보니까 심판이 판단을 저렇게 했습니다. 네. 부산 KT의 공격입니다. 기적을 꿈꾸고 있는 현주혁 감독. 양홍석 그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74대 73. 부산 KT가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양 팀 다 상승세의 팀이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하지만 KT가 경기 막판 집중력을 더 살리면서 1점 차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부산